드디어 마지막 챕터에 도달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SQL에서 쓰이는 다양한 함수에 대해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함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가짓수도 많지만 실제로 실무에서 쓰이는 함수는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알아두면 정말 쓰임새가 많은 함수들로 간추려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순서로 날짜 함수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날짜 함수는 말 그대로 날짜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해 쓰이는 함수예요. 예를 들면 오늘 날짜를 구한다든지 한 달 후 날짜를 구한다든지 할 수도 있고요. 날짜가 표현되는 포맷을 원하는 대로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SQL을 작성해 보면서 어떤 날짜 함수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현재 날짜 시간을 가져오는 함수입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3월 8일이고 시간이 22시 19분 23초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듀얼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더미 테이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꺼내오지 않고 임의의 상수값 같은 정해진 값만 셀렉트절에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 테이블이에요. 다음으로는 addMonth 함수입니다. 인자값을 이렇게 주면 오늘 날짜로부터 세 달 후, 세 달을 더한 날짜가 출력되게 됩니다. 2021년 6월 8일이 나왔죠? 그렇다면 세 달 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3을 주면 세 달 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sysdate에서 날짜만을 출력하고 싶다. 연, 월, 일만 출력을 하고 시간은 버리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트렁크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맷을 한번 바꾸어 볼 텐데요. 사실 투차라는 함수는 데이트형을 문자형으로 바꾼다거나 넘버형을 문자형으로 바꿀 때 쓴 함수인데 포맷을 바꿀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 월, 일, 시, 분, 초 이렇게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HH 다음이 24가 온 것은 시간을 24시간 단위로 출력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해주면 지금 날짜가 이런 포맷으로 나오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넣겠다. 그리고 시간에는 땡땡을 넣겠다. 이렇게 해줄 수도 있죠. 출력을 해주면 이런 포맷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슬래시로 바뀌어서 표현이 됩니다. 이 정도가 실제로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날짜 함수였는데요. 특히 sysdate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입력할 때 입력하는 시간을 별도로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이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 이번 시간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